동해안의 오징어 체납 교선들이 올해도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어획고가 시원찮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걱정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 교선들이 러시아 수역 조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1년. 우리 여장의 오징어 자원이 줄어 러시아에 비싼 입어료를 내고 연해주 앞바다에서 16년째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12년 6천여 톤까지 늘었지만 2014년부터 2년 연속 3분의 1 수준인 2천여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할당받은 어획량, 즉 쿼터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쿼터 소진율이 최고 87%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 최근엔 5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톤당 103달러의 입어료를 미리 내기 때문에 지난해 3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입어료도 많이 내고 지금 고기가 안 나니까 결국은 뭐 재산성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준 것은 북한 수역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수년째 러시아 어장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들은 쌍끌이 해가지고 끄니까 뭐 아버지, 엄마, 할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들어가는 바이라. 그러거나 뭐 실을 말르는 그런 작업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라. 그러나 러시아 조업은 한번 중단하면 재개하기 어려워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선단 규모는 지난해 66척에서 43척으로 쿼터도 4,500톤에서 3,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러시아 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을 개척해야 하는 건 아닌지 오징어 체납기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